영국 바로 가야죠. 영국이죠.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. 여러분 네네. 지금 이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네.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. 지금 네. 하늘길 막혀서 유럽 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곧 런던으로 프랑스를 지나서 네.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자 네, 런던. 영국 나와주세요. 런던. 안녕하세요. 런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네. 보니까 한국 휴대폰 쓰시네요. 저기는 화면이 깨끗해요.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뒤에 있는 게 뭐예요? 뭔가 멋진 게 있는데요? 영국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해 주신 것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? 네네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는 한량집 앞에 있는 여기 크로스 하버라는 여기예요. 지금 1월 1일, 영국 시간 1월 1일 오전 6시 20분. 당연히 이 시간에 난 안 일어나지. 안 잔 겁니다. 어제 자고 한 밤 11시쯤 일어나서 지금 가는 건데 어디를 가냐 하면은 지금 오늘 지구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MBC에서 해요. 이걸 타고 타워브릿지로 출발합니다. 제가 먼저 할 거예요. 여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, 한때 전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하고 하는 두 번째. 여기는 축구, 골프, 럭비, 탁구 등 군대 스포츠를 창시한 나라 영국. 영역 중에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영국입니다. 그럼 저희가 함께 자 이제 모두 함께 해야죠.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국의 인사를 보냅니다. 너무 긴데요, 같이 하기. 이거 해야 되겠다. 이거 회장님 욕까지 읽으시고 길어서 안 맞춰져요, 이거. 괜찮아, 괜찮아. 대충 대신해도 되더라고. 다른 나라도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야, 이제. 어우, 영국의 소개 인상적입니다. 나한테만 있어요, 이거는요. 그 다음에 제 소개를 하고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해요.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클로징. 전 세계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도 우린 거라서 나까지만 여기를 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배경이 토픽인 거지? 배경은 우리가 일로 가야 겠네요. 저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다리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대화는 일로 하고
해가 오르면 우리는 해를 비춰야 돼요. 근데 해가 생각보다 문제 뜨네. 이게 MBC 오마이뉴스에서도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국민TV에서도 같이 해줬더라고요. 오마이뉴스, 국민TV, 그 다음에 또 있는데 한겨레TV 그런 데서 해줬더라고요. 또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노래로는 한국인 최초로 본선에 오른 준준결승까지 진출했던 런던 한량밴드의 보컬리스트 런던 한량입니다. 그냥 이렇게 잘 부스게 하는데 이렇게. 카메라요? 예. 카메라 네. 닦을 거 없어. 앞에는 일단 노루 닦아. 좀 걸어볼게요. 이거 카메라가 좋았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영국입니다.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저희가 모인 이곳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런던탑입니다. 런던탑은 한국의 경복궁과 같이